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양시장 그래도 오늘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어서 네. 변동성에 좀 주의하셔라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전거래일부터 선물에서의 좀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1조 이상의 이제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전거래일부터 이제 6월물에 대한 선물의 이런 흐름들이 이제 9월 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9월 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롱인 이제 베이스 자체가 높은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에서의 좀 이탈이 일부 나오더라도 지금보다는 기준점이 더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13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롤오버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물의 총 누적 매도가 얼마까지 확대가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아마 바스켓으로 나가는 쪽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보통 1,000억 원 정도 매도 나오면 프로그램 비차액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2,300억 정도가 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물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바스켓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급의 동향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시장 자체는 선물의 이런 파생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의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흐름들이 기술주들도 좋았고 뭐 은행이나 이런 일부 쪽 빼고는 다 대부분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좀 훈풍으로 좀 불려 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수출 같은 경우도 MOM으로 봤을 때는 거래일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수치나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수출에 대한 총량 자체는 또 1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수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우리 증시 상승을 만들었었던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서의 좀 수급 변화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 전까지 변동성에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시장 안에서 매도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수급 상황,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네. 움직임이 좀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이제는 이제 네. 2차 전지가 돌아올 때가 아니냐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TCC 스틸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사실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대장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발 원통형 배터리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관세, 중국에다가 또 관세 부과한다 25%,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더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 다시 돌아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분기, 4분기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업황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빠졌고 정말 많이 못 올라왔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2차 전지주들 한번 저가 매수의 길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정말 오랫동안 힘을 내주지 못해서 좀 힘든 부분이기도 했는데 고민이 되셨던 부분에서 지금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관련 종목들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유은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각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왔던 포스코 퓨처엠도 세 번째로 많이 사들이고 있고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계속 팝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네이버, 그리고 우선주가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 역시나 마찬가지 오늘 아주 강력한 슈팅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엔캠, 세 번째로는 JYP 엔터 오랜만에 매수 들어옵니다. 네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다섯 번째로는 덕산 데코피아 올라와 있고요.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던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수세가 연속성을 띨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트랙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이름 올립니다. 세 번째로는 LG화학, 네 번째로는 오리온, 다섯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외국인과 똑같이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또 급등 흐름이 나왔던 에코프로 머티 오늘 시장에서 차실업 매물들 쏟아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LG 이노텍, 네 번째로는 BH,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나노신소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카페24도 저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수급 굉장히 좋네요. 네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매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에코앤드림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덕산 네오룩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원넥스뷰,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들은 조금씩 팔고 있는 분위기 현재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휴젤,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실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KB금융 알테오젠을 그리고 이주 본부장님께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나노신소재 잡아주셨습니다. 이 네 종목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부터 출발해볼까요? 이 종목 지금 방금 직전에 수급적 특징주 중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달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좀 수급의 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수급 이탈이 최근에 조금 있었는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기점으로 보면은 이제 자동차와 금융 그리고 반도체 쪽이 대부분의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종목군들에서의 이런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FOMC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월말부터 또 실적 시즌 또 다가오는 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져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균등 현금 배당을 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더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산업에서의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다 박자가 맞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또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도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좀 가격 조정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세가 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상으로는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는 만큼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부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네. 잡아주셨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낸 종목입니다. 뭐 6월 시장 안에서도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네. 큰 특징이 네. 지금 포스코 퓨처엠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판매 가격에 대한 3분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이제 원재료를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절감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인조흑연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 SKC도 그렇고 대주전자제도 그렇고 지금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모멘텀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지금 실리콘 응급제가 계속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조 흑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생산 능력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번이 정말 2차 전지의 반등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3, 4분기 때 조금 강하게 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지금도 가격대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 2차 전지가 강력한 상승세 시작해 줄지 그 흐름을 시작하게 될지 그 부분이 또 관건일 것 같은데 만약에 또 그 흐름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고 있는 인조 흑연에 대한 기술 그 능력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흐름과 발맞춰서 3, 4분기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하청환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지금 시가총액 2위 자리 다시 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까 또 특징주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담아내는 종목 1위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알테오젠? 네, 일단은 뭐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걸 이제 로열티를 어디까지 줄 거냐, 또 이제 SC 제형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사실상 목표 주가가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로열티 부분을 5%만 받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아마 40만 원대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상방이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아이템 자체가 6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좀 끊어내야 되는 흐름들도 좀 일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가총액 2위로 다시 좀 뚫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에 외국인이 고점에서 대량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는 산업군들은 대부분 그 기조를 유지하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C 제형화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뭐 30년까지의 이런 시장 확대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키트로다 쪽에서는 뭐 지금 독보적인 이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뭐 이제 주가 고점 라인에서 이격이 또 살짝 벌어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가의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 10%대 상승세 보이면서 27만 8,500원 지나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도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워낙 재료도 다양하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세가 좀 강력해서 그 상승세 조금 더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알테오젠 어떻게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본부장님의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기관이 네. 많이 남아낸 종목이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네. 나노신 소재는 지금 5월 달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6월 달에 와서는 기관이 아예 한 주도 팔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순매수 해주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과거에 2월 달에 상한가 갔을 때 거래량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강하게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이러한 강한 거래량과 동반이 되면서 그 급등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되어서 이 실리콘
실리콘 응급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CNT 도전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탄소 난로 튜브라고 불리는 CNT 도전제인데 이게 지금 LG화학도 지금 이 CNT 도전제 시장에서 좀 생산량을 캐파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고 특히나 24년도에 이 CNT 도전제 사업에 대한 외형 성장 그리고 앞으로 연 평균 성장률 자체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좀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들어가셔도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5월부터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고 뭐 거래량 측면에서도 좀 전망이 좋은 종목인데요. 오늘 좀 급등해서 괜찮나 싶으실 수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좀 메리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상승 여력이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종목인 만큼 어떻게 흘러갈지 오후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